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도픽스의 미켈란젤로 오버드라이브 플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뛰어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미켈란젤로 오버드라이브 플러스는 드라이브와 부스터 두 개의 회로가 결합된 페달입니다. JFET 트랜지스터로 제작되어 진공관 앰프에서 생성되는 효과를 역동적이고 따뜻한 사운드로 재현했다 라고 하네요. 3포지션 스위치로 실리콘과 게르마늄 및 JFET 반도체로 세 가지 디스토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파워풀한 디스토션부터 가벼운 크러치 및 부스트 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외관을 보면 이 같은 나라에서 출시됐던 코너스톤의 글라디오 이 페달도 연상이 좀 되고요. 듀얼 페달. 지금까지 계속 이 한 채널짜리 드라이브만 만나다가 부스터까지 포함된 이 듀얼 페달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이제야말로 이 도픽스의 기술의 끝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그죠, 그죠. 기대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 볼륨. 부스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드라이브 섹션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프리 볼륨. 프리 스위치 위치에 따라 프리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벨, 드라이브 섹션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리 스위치, 스위치 위치에 따라 프리 앰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 부스트 풋 스위치가 활성화된 경우에만 프리 앰프가 활성화가 되고요. 온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부스트 풋 스위치, 온, 오프 상태 상관없이 프리 앰프를 활성화한다 라고 하네요. 다이오드 셀렉터, 게르마늄, FET, 실리콘,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합니다. 하이엔 베이스, 각 음역대를 조정합니다. 블렌드 컨트롤,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사운드를 혼합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최근에 나오는 드라이브들처럼 이 클린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프리는 온으로 갈게요. 그죠? 네. 프리 들어봐야죠. 네. 자,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있네요. 그 저는 여기 프리노브가 있다는 거에서 좀 역시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이게 한 끝으로 뭐가 있다고 느낀 게 여기가 프로를 프리를 아마 좀 독립적으로 다 쑤셔 넣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포지션 스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게르마늄. 네. 자, 그러면 블렌드는 일단 좀 꺼볼게요. 네. 네. 이런 소리 나는. 네. 자, 이건 레벨 좀 조절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완전 빈티지해졌죠. 실리콘. 저 궁금하겠습니다. 네. 풀게인으로 가고요. 네. 실리콘, 게르만 요 톡을 조절해가지고 네. 어떤 성향을 변하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죠? 풀게인의 실리콘입니다. 좋습니다. 게르마늄.
자, 여기서 프리를 만져볼게요. 볼륨. 자, 이번에는 노브를 중간으로 해볼까요? 네. 오우, 얘 볼륨을 좀 줄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운드 한번 만져볼게요. 블렌드 노브를 좀 돌려서 클린 사운드도 조금 살리고요. 하이를 좀 깎고 볼륨 좀 올릴까요? 완전 퍼즈 같은. 맞아. 실리콘 모드거든요. 빈티지한 것부터 모던한 것까지 다 챙겨 다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 모든 모드들 자체 가운데 이제 FET 모드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이 처음에 이제 브랜드 소개를 했을 때처럼 7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오버드라이브부터 소프트 디스토션 그 약간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퍼지한 느낌까지도 그죠. 연출이 되는 정말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부스트 페달까지도 더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있게 몰아붙이는 사운드도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재다능한 드라이브 페달을 원하셨던 연주자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페달 같은 경우는 뭐 빈티지한 거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잡아내고 있는 기본적인 톤들이 100% 모던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빈티지한 맞아요. 감성에서 모던한 걸 다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한 끗 차이가 되게 멋진 사운드를 내는데 근데 더군다나 지금 게르마늄 모드, 실리콘 모드를 통해서 빈티지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까지 잡았거든요. 맞아요. 보통 이랬을 때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톤 자체가 좋은데 다른 게 좀 별로라든가 아니면 너무 빈티지로 가서 빈티지 톤에 대한 니즈만 있는 분들만 타겟팅한다거나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대도 좋아할 만한 소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노브를 이용한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블렌드 노브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드라이브에서는. 네. 근데 때때로는 어떠한 특정 톤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발군의 사운드를 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좀 고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쪽 저희가 뭐 오늘은 반만 리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노브라든가 이렇게 어떠한 모드를 셀렉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드라이브 채널만 드라이브 채널만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개가 세팅을 했을 때 어떻게 조작하면은 또 재밌는 사운드가 나는지 좀 더 둘러보고요. 오늘은 요거의 그냥 반편, 네. 반쪽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노신사부터 젊은 신사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노신사가 이탈리안 슈트를 쫙 빼입고 멋있게 있는 모습과 이 젊은 또 뭐 젊으니까 뭐 또 멋있겠죠. 네.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중년의 멋과 이런 것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흉내 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이 여러 가지 사운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의 하느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마주치는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데 이 오버드라이브계의 천지 창조는 아니고 천지 개벽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었던 페달이고요. 미켈란젤로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할 만큼 정말로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도픽스의 이펙터들을 다뤄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도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도픽스의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